최근 18만 롤 유튜버 젠틀한 탑의 전 편집자였던 김슬기가 충격적인 내부 폭로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젠틀한 탑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구독자 수는 약 18만 명의 팬층을 형성한 유튜버인데요. 2024년 9월 25일 유튜버 젠틀한 탑의 전 편집자였던 김슬기가 충격적인 내부 폭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슬기는 그동안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젠틀한 탑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죠. 특히 대리 랭크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했고 이 내용을 젠틀한 탑이 인정하며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는 구독자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김슬기는 폭로 영상에서 젠탑과의 여러 마찰을 언급하며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백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젠탑은 피드백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고 하죠. 김슬기는 한 번은 술에 취해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젠탑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다음날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젠탑은 글을 차단한 후 새 편집자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김슬기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젠탑이 편집자 구인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탑은 여러 편집자들에게 영상을 편집하여 보내면 피드백을 주겠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후 마음에 드는 편집자에게만 연락하고 나머지는 무통보 차단했다고 주장했죠. 이 방식은 편집자를 마치 뷔페에서 고르듯 선택하는 방식으로 김슬기는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갑질 논란은 이전에도 언급된 바 있으며 편집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젠탑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김슬기의 폭로는 편집몬과 같은 편집자 구인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편집자들의 증언과 일치해 젠탑의 행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젠탑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김슬기는 퇴직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퇴직이 확정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합의 없이 처벌을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 폭로가 공개되어서야 젠탑은 결국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탑은 김슬기의 근무기간을 계산해 929만원의 퇴직금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죠. 이로 인해 젠탑의 이미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슬기 편집자의 폭로를 보고 놀랐어요. 젠탑이 이런 갑질을 하고 있었다니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그 채널을 구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젠탑의 팬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아쉽네요. 그래도 편집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줘야 하지 않나요? 대리랭크까지 인정했다니 게임 실력도 믿기 어려워졌어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퇴직금 문제까지 터진 걸 보면 젠탑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켜볼 필요도 없겠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슬기의 폭로는 젠탑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유튜브 업계에서 편집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의 불공정한 관계에 대해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상황인데요. 특히 퇴직금 문제와 편집자 구인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태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젠탑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상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